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500신 한 문제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랑의 묘약, 한자 시간이기 때문에 묘약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가끔은 이제 우리가 좋은 명작, 어떤 작품들, 음악이나 여기서는 오페라입니다만 미술이나 또는 문학 작품이나 이런 나오는 타이틀을 가지고 거기에 한자 낱말이 괜찮은 게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랑의 묘약. 오페라를 보신 분도 있고 보시지 않은 분도 있겠습니다만 여기 나오는 아리아는 우리가 가끔 볼수 있습니다. 사랑의 묘약은 도니체티가 쓴 오페라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보면 네모리노가 부른 아리아, 남몰래 흘리는 눈물, 그렇죠? 보면 다몇 번씩 다 들어본 듯하고 막 그렇게 되겠습니다. 한번 마치고 나서 남몰래 흘린 눈물을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한번 들어볼 수 있으면 어떨까요? 어쨌든 그것이 나오는 이제 사랑의 묘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른 한자 문화권에서 어떻게 번역하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원제목은 가지고 오려니까 이탈리아어다 이렇게 해서 좀 어려워서 제가 뺐습니다. 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것을 중국에서는 애정영약이라고 번역하는 것 같아요. 애정영약. 예. 우리는 묘약이라 한다. 일본은 사랑의 묘약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우리가 지금 똑같은데, 물론 이게 간단한 낱말이기 때문에 똑같을 수 있습니다만, 어디서 먼저 번역하고 좀 뺏겼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돼 있다. 사랑의 묘약. 묘약 뭐다 알만한 것입니다. 묘는 묘할 묘다. 아, 거참 묘하다 할때 묘예요. 약은 이제 약입니다. 자, 묘하다 하면, 그래서 왜 여자여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자여가 들어갔다. 그리고 적을 소 또는 젊을 소. 그렇게 되죠. 이제 작을 소에, 작을 소를 또 하나 더 이렇게 나누었다. 어쨌든 적다. 그래서 젊은 여자, 그 젊은 여자가 글자를 그대로 보면 좀 묘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외우기는 쉽죠. 네, 그렇게 해서 묘할묘다. 약은 이렇게 이제, 식물, 일반적으로 식물성 약이 옛날에는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풀초다, 초두머리다. 그리고 풍류악, 그렇죠? 풍류악. 그리고, 즐길락, 뭐, 좋아할요, 뭐, 이런 의미 있다는 게 있습니다만, 이것은 풍류다, 음악이다, 즐긴다 하는 것이에요. 이 모양이, 글자가 사실 좀 복잡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안에 이렇게 흰 백자 모양이죠.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은 실을 뜻하는 작을요예요. 뭔가 실로 이렇게, 뭔가 수실을 달아서 이렇게 만드는 그런 거였습니다. 악기가 악기의 모양이다. 아래는 이제 나무로 가지고 이렇게 만든 그런 일종의 악기 비슷하다. 이렇게 설명들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풍류악이다. 그래서 발음도 왔다. 자, 왜 이것이 약이냐? 이 풀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기분이 나빴다. 어떤 병에 걸렸는데 이 풀을 먹으니까 아주 기분이 좋아지더라. 즐거워지더라. 그래서 그것이 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묘약이다. 구글 사진을 보니 신통하게 잘 듣는 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병에는 묘약이 없다. 신통한 약이 없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또좀 발전된 뜻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것이다. 사랑의 묘약.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약이 이렇게 효과적이다. 지금 사랑의 묘약이라는 오페라에도 보면 사기꾼 돌팔이 약장수가 나오죠. 이 약을 먹으면 어떻게 사랑을 얻을 수 있다는 막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묘약이라는 것이 이런 뜻으로 쓰인다. 그리고 미약이란 말도 사실 있습니다. 우리 잘 쓰지는 않는데 미자라는 게 이렇게 이제 아첨한다 할 때의 미예요. 아첨한다. 미소라고 하면 우리가 살며시 짓는 웃음도 미소라고 하지만 아첨하면서 짓는 웃음, 그것도 미소라 가거든요. 아첨한다. 그런 아첨하는 약이 있는가? 네, 이것은 사전을 보니 상대방에게 음정을 일으키게 한다는 약이다. 음정, 음욕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음약이라고도 한다. 이때 미약이라는 말도 있다는 정도만 우리가 알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사전을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묘하다는 게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나? 묘하다 할 때. 그래서 찾아보니 묘하다는 것은 말로 할수 없이 빼어나고 훌륭하다. 아주 대단히 훌륭하고 참 그렇다. 그걸 야, 참 묘하다 이렇게도 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오묘하다, 예, 오묘하다, 깊고 묘하다, 젊다, 젊다는 것도 묘하다. 좀 이상합니다만 나이가 20살 안팎인 특히 여성을 이제 좀 묘하다. 나이 20살 전후가 되면 예, 글자 그대로 보면 좀 묘하다 이렇게 봅니다. 작다, 작은 것도 묘하다고 하고 또는 흉내 낼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 너무나 이렇게 신출귀멸하게 뛰어난 것도 참 묘하다. 재주가 묘하다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좀 설명이 좀 복잡한데
어떤 당면한 사태가 보통과는 다르다. 어떤 상황이 그 원인이나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도대체 왜 그렇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일어나는지 납득할 수가 없고 확실하지 않는 기분이 되는 그런 것이다. 뭔가 납득이 안 되고 확실하지 않고 뭔가 묘하다. 그참 묘하다 할 때. 또는 묘한 현상이다.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납득이 잘안 되면서 상당히 빼어나다. 그렇죠. 반대로 예를 들어서 아주 엉망진창이다. 보통보다 아주 엉망진창이다. 그때도 그참 묘한 녀석이다. 아주, 이렇게 너무 장난꾸러기라든지 그럴 때막 그렇게 쓸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상당히 뛰어나다는 막 그런 뜻으로도 많이 씁니다. 묘하다. 묘자가 상당히 많이 쓰죠. 미묘하다, 기묘하다, 묘령. 묘령은 이제 젊은 나이를 얘기해줘. 특히 여성의 묘기, 오묘하다, 묘수, 교묘하다, 절묘하다, 묘안, 현묘, 신묘, 묘책. 혹시 아주 뜻을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은 사전 한번 찾아보시죠. 네, 묘자 상당히 많이 쓰이죠. 오늘 사랑의 묘약이라는 오페라 제목 속에 나오는 낭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